인코르토! 인코르토 스타리그 2008! 자, 두 번째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사용은 첫 번째는 진짜 덫을 놓고 함성 상대편이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공선이 살아와가지고 다 바지압해버렸어요. 이게 입안에 가빠져야 돼, 이거요. 그렇죠, 예. 아주 그냥 덫이 이빨이 나가버린 거죠. 네. 예, 정말 무색하게 냈습니다. 성용정 선수의 연구와 전략 선택이 진짜 무색하게 된 거예요. 네. 그걸 완전히 컨트롤을 극복한 겁니다. 하지만 왕에게는 다시 한번 제대로 상대편 꼼짝달싹 못하게 해서 잡아먹어야 됩니다. 성용정 첫 경기에 빼면 분명히 이거는 아쉬움이 남아도 너무 남을 거예요. 특히 성용정 자신에게는요.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박지수 선수의 진영부터 보겠습니다. 파란색 테란이에요. 이에 맞서는 서경정 이거 노란색 저겁니다. 네, 김정우 선수와 저 이영호 선수의 경기 때 그럼 위치 정확히 위치는 다르지만 또 대각선 예,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네요. 참 박지수 선수 2008 시즌을 되돌아보면 현재 저그전 예, 뭐 연승 부분도 이제 5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예, 저그전에서 아주 그 탁월한 모습을 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토스전도 굉장한 선수고요. 네, 예, 그 저 요전 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2승 5패 온게임넷 기준으로도 2승 5패가 되었습니다만 여태까지 온게임넷 저그전 1승 5패가 김준영 선수하고 3전에서 1승 2패고 박성준한테 한번 졌고요. 그다음에 조용호, 박태민 이런 선수들한테 한번 졌습니다. 한 번씩. 근데 꽤 오래전 그 경기들이거든요. 박지수 그렇죠. 선수가 경력이 쌓여가지고 자신감도 붙고 실력 자체도 늘고 이러면서 확 부상하기 조금 전 그리고 아주 오래전 때 경기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박지수 선수가 크기 전에 그리고 지금 보면 그 4명한테 예, 그렇게 5번 진 건데 그 4명이 전부 우승자들이에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최근에는 진짜 이재동 선수를 결승해서 뭐 3대0으로 제압하고 그 전에 박명수 오늘도 서경종을 스코어하는 내용 자체가 기가 막혔습니다. 실력으로 잡아버렸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본다면 급성장했다라기보다는 그런 자신의 실력을 여지껏 감추고 있다가 네, 수면 위로 드러낸 것이라 네. 봐야죠. 아, 그렇습니까? 네, 진짜 오늘이 날이 많이 네. 더워요, 진짜. 오늘이 김정희 형 봤을 때 말복이에요, 말복. 네. 네. 아, 서영 선수 응원하시는 분들이고요. 정장, 예, 청바지 입고 왔습니다만. 예. 아, 위에 저희가 이제, 위는 정장을 입어서 네, 타이도 메고, 하지만 내 네, 아래는 그냥 자유복장입니다. 예, 지금, 박지수 선수 더블 커맨드거든요. 뭐, 대야에다 물 떠놓고 발 담그고 있고 예. 그러진 않아요. 네. 저희도 많이 넘어서. 하지만 그 겉으로 드러나는 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일단 박지수 선수의 이런 더블 커맨드 빌드는 아무래도 서경 선수가 앞마다 먹고 플레이하는, 예. 선수폰이 풀이 아닌 예, 그 빌드에 어떤 맞춰서 현재 출발 상태로 본다면 박지수 선수의 빌드가 먹혀드는 그런 네. 상황인데요. 네, 매우 좋네요. 네. 그리고 거리도 측정거리 멉니다. 양 선수들은요. 뭐 정체가 이루어지진 않았어도. 네, 그러면서 투베럭스까지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테크트리가 좀 많이 늦어지는 이런 그 단점이 있는 빌드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예, 더블 이후에 그 자원을 활성시킨 다음에 어떤 이 자원을 뿜어내서 그 자원을 남기지 않고 다 써주는 이런 능력치가 뛰어난 선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신 있는 거죠. 더블만 네, 완성이 되면 일단 이렇게 된다면 서영 선수의 빌드 자체가 일단 박지수 선수에게 좀 밀리는 감이 있기 때문에요. 메딕이 추가되기 전에 어떤 발업 타이밍이라든가 상대 의도를 빨리 캐치를 하고 뭔가 데미지를 좀 주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박지수 선수의 테란이 너무 좋아지거든요. 네, 펑크까지 심고 있어요. 네, 트웨처리 뮤탈리스크면은 지금 그 서경 선수가 그래도 빠르게 지금 뮤탈리스크를 확보할 수 있는 트웨처리 상태에서 레어 들어가는 빌더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메딕 타임이 늦어지기 때문에 메딕이 추가 넣고 그걸 네. 일단 선택을 하는군요. 상대 네. 빌드를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글링을 8개나 뽑았습니다만 공격의 용도가 아닌 네, 지금 수비용도로 쓰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오버로드와 함께 뮤탈리스크를 아주 효율적으로 뭉치는 이런 그 스킬, 이런 기술의 원조인 서경종 선수마저 네, 뮤탈리스크를 요즘 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제할 정도로
뮤탈리스크를 상대하는 테란의 플레이가 너무 좋아졌어요, 네. 요즘. 특히 앞 경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야, 자존심이 상할 만한 그런 경기였고요. 어? 어? 어, 이분 그냥 열어줍니까? 아, 열어줘서 보지만 않게 하면 돼요. 본대처럼 아... 보지만 않게! 이 정도면! 그래도 이거는 레어 정도는 봤을 가능성이 네. 있거든요. 이렇다면은, 서경 선수의 어떤 움직임이 기민하게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1경기 패배 이후에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베라스 늘리고 정면적 벙커에 평점 넣었어요. 야, 저거를 못 들어가게 했으면은, 예. 예, 원래. 좀 괜찮은 거였는데. 공격적인 용도로 썼다면 바람 대고서 벙커 무시하고 본진으로 난입한다든가 이런 플레이가 사실 얼마 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위축되고 이런 출발을 하다 보니까, 딱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서경준 네. 선수. 아, 적극적으로 어떤 주도권을 잡기보다는 지금 약간, 좀 보고 있어요, 상대편을요. 네, 그래도 굉장히 빠른 너커로, 예, 강행 돌파를 시도를 할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된다면은, 저글링을 최대한 잃지 않고 두는 게 좋죠. 저글링 너커로, 예, 벙커 하나 파괴한 다음에 앞마당을 든다든지 이런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기본적인 네. 바리케이드를 쌓고 있습니다. 지금 보나마나 지금 정면 공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면 공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아무래도 러커가 끝나서 출발할 때쯤에 투스케일이 완성이 되고요. 네. 현재 저글링 러커로 정면 돌파는 네, 거의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자, 러커 한번 3기, 4기 정도까지 변태를 하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일단 스캔 두 번은 쓴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틀어 막아놓고 예, 틀어 막아놓고 차라리 글쎄요. 일단 뭐, 저 언덕 위쪽까지 나가가지고, 그래도 러커 변태를 하는 거 보니까, 예, 되도록이면 이거는 다른 데다가 이렇게 숨겨놓고 있다가, 테란이 나올 때 뒤로 한번 친다든지, 예, 요런 생각도 좀, 예,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 네. 4배럭 병력이 약간 떨어졌어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4배럭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적의 멀티를 주지 않겠다라는 의도거든요. 테크는 좀 느리지만, 부유하게 출발한, 어떤 그 박지훈 선수의 자신감입니다. 거기다 러커라면은 더더욱 컨트롤에 뛰어난 박지훈 선수라면 부담스러운 조합이 아니거든요. 네. 아주 평균점 잃었고요. 상대들은 움직이지. 자, 첫 공격으로 마린 3기는 잡아냈습니다. 그러면서 3시적 추가 확장. 네. 아, 이거 정면 돌파. 압박 한번 합니까? 자, 손에 몰렸으면 뺄 수가 없죠. 네. 자, 마린 병력에 피해가 좀 있었어요. 네, 러커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네. 이게 다가 아니거든. 이따 또 갑니다, 그러면. 저렇게 먹지 않으면, 야, 단순 바이오닉으로 아무리 4배럭이라도 접기가 쉽지 않고요. 네. 여러 추가 병력 뒤에 더 대기 중이겠죠. 뭐, 이러면서 지금, 또 하나의 게스 멀티를 가져간 상황이기 때문에 서경현 선수는, 네, 하이브로 가기 위한 준비 상황이 맞춰진 상황입니다. 네, 어제 자원 활용을 좀, 박지 선수도 빠듯하게 해오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은 서브 약간 막힌 거 예, 막혔죠 지금. 네, 깨지면서 지금 52분 57입니다. 네. 서플 하나가 단지 그 벙커를 보호하기 위한 서플이 아니라 인구수적인 면에서도 유행했던 서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런 식으로 서플 하나 깨진 것도 약간의 타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빠른 아이브. 예, 네, 어떤 건 자신의 컨트롤을 믿고 압박을 나가려 했던 머리의 피해를 좀 봤었기 때문에 그 격차를 따라잡는데 서경준 선수가 어느 정도 일조를 했고요. 네. 현재 상황을 본다면 박지훈 선수는 어쨌거나 배슬이 나오는 데까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시간 동안에 하이브를 가면서 한 번만 예, 배슬 나오면서 치고 나온 그 한 타이밍만 시간을 벌면은 서경준 선수도 기회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3개 세트가 완성되면서 한 군데 더 가져갈 수도 있고요. 예, 벙커가 하나면 몰라도 벙커가 두 개이기 때문에 4러커 가지고 돌파하는 건 어림도 없고요. 만약에 이렇게 파이브넷이 들어가 있지 않은 벙커라고 가정한다면 4러커 정도면 저글링 숫자가 많으면 돌파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서경준 선수는 돌파 의도 자체가 현재로서는 없어 네. 보입니다. 현재 대치하면서 시간 벌고 있습니다. 박찬 기지와 태클릴 동안 이러면서 지금 시간은 서경준 선수에게 충분한 시간이고요. 네, 스콜지 생산을 통해서 첫 배슬만 딱 잡아내면 또 한 번 진출 타이밍이 그렇죠. 끊어지기 네. 때문에 박지훈 선수는 더블을 했다고 하더라도 경기 자체가 어렵게 풀어날 수밖에 네. 없습니다. 자, 스캔으로 우리가 빨리 나오는데요, 병력. 이야. 자, 얼마나 잘하는지. 이야, 이거. 벌써 두 개가 죽으면 이러면 실시간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 여기서 러브 다 자, 이거 복제든지 순식간에 뚫려버렸어요. 서로간에, 네, 서로간에 주거니 받거니가 네. 기껏 지금 시간 잘 벌고 있었던 서경준 선수가 손해를 또 봤어요. 벌써 네. 나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았죠? 컴셋 딱 쓰고, 만약에 서경준 선수가 반응이 늦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반응 늦어갖고 러커 엄보로 안 했으면 예, 스팀백 쓰고 달려나오다가 러커 촉수에 그냥 막 죽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병력들. 그런데 지금은 서경정 선수의 감각이 살아있다는 걸 박지 선수가 알고
컴스 때리자마자 넣고 엄보로 할 걸 예상하고 스티벡스 달린 거란 말이에요. 야, 이게 그 두 선수가 상대방의 수준을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해주는 거. 예, 박지 선수의 플레이가 정말, 아, 저런 거는 정말, 예, 탐복이 나옵니다. 아, 그래도 박지 선수 저 드랍십을 들킨 건 조금 아쉽네요. 네. 스파이어도 만족이 됐고, 그리고 다수의 럭커를 보유하겠습니다, 서경정. 네. 어쨌거나 위기가 있긴 합니다만, 선수 선수 한 타임만 벌면 돼요. 그렇죠, 네. 예. 앞선 대치로 시간대로, 나름대로 네. 벌긴 벌었어요, 이미. 네, 시간 좀 더 벌어지면서 디파일러 마운드 짓고, 예. 네. 디파일러 확보되고, 네. 네. 저글링 아드레날린 글랜스 개발되고, 이러면 충분히 싸울만 하죠. 게스적인 네.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 안정적이거든요. 아, 게스는 일찍 네. 게스를 팠습니다. 드랍십을 받기 때문에 드랍십을 잡기 위한 스콜지를 지금 띄워놓은 거고요, 멀티 네. 속에다가. 결국, 이 베스만 한 타임만 좀 잡아낸다면은, 아, 시간적인 여유가 더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그, 아, 정말 요즘 그 테란, 특히나 잘하는 이영호, 박지수 이런 테란들이 컨트롤이 너무 좋으니까, 아, 저거. 양방향 공격이에요. 수고적이에요. 수고적이에요. 정면 쪽에 럭커 많이 끄자. 좀 다음에 끄는 건 아니에요. 자, 약간 뒤로 빼면서. 네. 아, 이 럭커들까지 네. 좀 변태를 완료한다면은, 아무리 그 컨트롤 조합이 좀 어렵긴 하거든요. 워낙에 나서 20이에요. 아, 자리를 잡아버렸네요. 네, 전진해버리죠. 저블링이 탱크만 잡아주면 말려도 별거 아니에요. 탱크 죽여도 여기서 밀어내지 네. 못한다면 힘들거든요. 자, 거의 전진해버리죠. 탱크라인까지 깼고요. 이러면 전진하기 어렵습니다. 네, 럭커 너무 많아요. 네, 럭커 너무 많기 때문에 노테크 그 머리만 가지고 저런 럭커 상대한다는 건 컨트롤 진짜 네. 어마어마하게 네. 좋아도 자,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발효 머신 네. 이렇게 되면 굳이 영러시를 통해서 승부를 봐도 되지만 지금은 디파일러를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기회가 서경정 선수 왔거든요. 네. 그렇죠. 예. 자, 여기서 김정은 선수 물론 버로우가 죽었어요. 자, 여기서 버로우를 했습니다. 서경정 선수가 야, 이거 참 공격적이네요. 급하게는 안 됩니다. 네. 한번 잡아보고 싶어요. 네. 이거 잡는 것 자체는 좋은데 저블링이 많아갖고 성공을 했는데 네, 저 러커를 전부 잃은 건 너무 아깝습니다. 그렇죠. 아까워요,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 좋았었기 때문에 이런 그 자신감이 나왔겠습니다만 전투에서 효율은 지금 상당히 떨어졌어요. 지난 이영호 김정은 경기도 김정호가 신나게 가전 몰고 나가다가 급하게 나가다 다 죽었거든요. 네, 그냥 그 버로우 해두고 탱크들이 어쨌건 러커 제거한다 해도 시간이 걸리니까 네. 엄버로 해서 뒤로 물리고 하면서 디파일러 합류될 그렇죠. 때만 좀 기다리면은 네, 디파일러 나왔을 때까지 기다리고 센터 싸움만 유지하세요. 네. 게스멀트 하나 더 가져가면 그 이게 울트라이스크까지 나오는 건데 네. 지금은 좀 서둘렀어요. 자, 그러면 다시 주스러서 일단 가지고 네. 있는 격전기대 지키면 싸워야 됩니다. 서경정. 아, 그래도 서경정 선수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는 디파일러가 동반된 러시가 오는 거를 뻔히 알고 있는 그 박지 선수가 병력을 센터로 전진시키는 것도 좋은 판단이고요, 지금. 네, 디파일러 되게 보입니다. 첫 디파일러 나왔어요. 베스트는 네. 아직 한두 개밖에 안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 지금 박지 선수가 계속 유닛을 모아서 압박을 하기에는 이미 그 타이밍을 넘겨버렸고요. 오히려 확장을 통해서 배스를 모으고 이제 장기전 준비하는 게 낫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상황에서 박지 선수가 인구수가 약간 많지만 네, 이런 정도 상태일 때 테란이 인구수 많은 거는 정상이에요, 정상. 네. 네. 여기서 베스트가 또 잡고 마린이 도망가다가 베스트를 못합니다. 빈집 들어갔어요. 네. 아주 부족한 무슨 힘을 아니었어요. 네. 메딕이 치료하고 있는 파이벳을 저글링들이 때려갖고 막 잡는 모습이 약간 나왔죠. 네. 계속 시간을 벌면서 그러면서 2시까지 가져가면 좋겠습니다만은 병력 끊임없이 하여튼 그 싸움에 투입합니다. 서경정은요. 아, 거기에 하이브 유닛을 예. 제거하기 위해서 벌쩍까지 준비. 네, 여기서 한 5분 정도만 더 버틴다면 서경정 선수도 굉장히 유리한 경기를 펼칠 수 있을 텐데요. 네. 네, 5분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아, 네. 이번에 데미지 제대로 들어갔는데요. 러커 쪽으로. 어쨌거나 현재 단계에서는 앞마당만으로도 지금 테란에 이야! 경태가 다 죽었어요! 자,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그가 테란 상대로 이 정도로 네. 그 마인 역대박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자, 여기서 일단 한번 지켜주고 나간 병력은 전진합니까? 디파일러만 있어도 디파일러 막을 죽었나요? 수 있는 디파일러 자, 나간 병력의 전진 어떻죠? 네, 뒤쪽은 네. 나름대로 버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저 특공 병력들은 그 스팀팩을 좀 과도하게 사용을 했네요. 네. 메딕이 숫자가 많지가 않은데 오히려 이 병력으로 지금 2시 좀 멀티 밀어야 돼요. 네, 세이처가 수비 대승 갇혀져 있거든요. 2시로 와야 됩니다, 2시. 아, 저 양방향 양쪽에서 전투가 펼쳐지다 보니까 네, 정신이 없어요. 네. 자, 그리고 추가 병력 또 갑니다. 네, 아, 서경정은 수위보다 공격적에 더 비중을 두고 있어요. 네, 서경정은 정말 공격적인 선수네요.
아 근데 이곤 멀티가 날아가는 거는 좀 타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를 네. 주고 볼. 왜냐하면 저 지역이 밀리게 되면 울트라 리스크를 준비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네. 대신 상대편에서 확장기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앞마당 쪽에 자기고 자원 쪽에 자기고 줄 때가 이건데 더용도 그냥 네. 앞마당 멀티만 테란이 돌아가도 3개스 저그 정도는 상대하기가 네. 어이쩔 시간 또 가능하거든요. 자, 이파일로 아 김숙기 지금 박근혜 초등교 이러면 벙커로 기납 깨져요. 야 진짜 네. 이거 센터 들어가겠는데 센터 들어가겠는데 센터 들어가겠는데요. 서경준 선수 대구시 주고 센터 앞마당 뒷만 나왔죠 서경종에. 서경종의 트레이드 마크가 뮤탈리스크인데 그 뮤탈리스크를 네. 레이스에게 제압을 당했으니 네. 완전히 진짜 하지만, 화난 거죠 서경종 지금. 하지만 지금 추가 병력을 통해서 뚫어내는 게 지금 힘들어 보이거든요. 네. 결국 이거는 막을 수 있어요. 문제는 여기 온 병력, 이 병력을 빨리 마무리 짓는 게 더 네. 중요합니다. 병력에 지금 탱크도 없고 별거 네. 아닙니다. 예. 그리고 뭐 플래그도 장착이 되겠죠. 자 앞마당 계속 안 들어갑니다. 밖에서 나올 수는 제로예요. 아 지금 뭐 더 안 올라가요. 디파일러 저글링만 갖고도 막지만 본진의 추가 생산된 러커가 두 기 정도만 있어도 이 병력들은 예 디파일러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하거든요. 네. 자 앞마당 타격 시간 너무 길어집니다. 막지소 네, 빨리 해보셔야 돼요. 됐고요. 이야 박지수 선수도 예 빌드도 이렇게 예 테크트리가 좀 늦다는 걸 제외하고는 거의 큰 약점이 보이지 않는 빌드였는데. 예, 초반에 진출하던 병력들이 러커에 좀 많이 죽고 예. 아, 이런 게 가장 큰 페인으로 보이네요 현재로서는. 근데 지금 서경준 선수와 박지 선수 현재 대결 아주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누구든지 지금 이길 어떤 그 승리할 수 있는 예. 여건은 다 있거든요. 자, 진짜 이 나간 병력이 예. 박지수 나간 병력이 서영종의 주력 부대를 모으지 못했겠어요. 예. 두 시가 날아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면 저가 좋은데 아직 몰라요. 이건 테라 박지수 예. 선수에게도 여전히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예. 왜냐면 뱃술도 있고요. 예, 일단 앞마당을 복구를 하고 어쨌건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은 뭐 박산 머린들 줄기차게 쏟아지는 게 저거한테는 굉장히 또 부담이기도 예. 하니까요. 근데 아, 거기에다가 결정적으로 울트라 리스크로 전환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계속적인 저글리 러커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저그는 자원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예, 테라는 앞마당을 다시 복구로 수복을 한다 해도 본진 자원 지금 고발라서 플레이까지 예. 자 플레이가 제대로 꽂혔어요. 예. 다음 한방은 배스를 씌워줄 거예요. 박지수 선수가 만약에 쌓아둔 자원이라도 많은 모르겠는데 지금 박지수 선수도 자원도 잘 쓰고 있는 편이라가지고 네. 소형적 게스가 많이 있어요. 그 재고 게스가요. 자, 추가 멀티가 네. 너무 지금 고픈 상황입니다. 네. 박지수 정말 피마르게 경기하네요. 두 선수 네. 모두 다 떴고요 지금. 자 아, 이제 네.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소형적 확장보다는 이제 공격의 비중 더 야, 저 뭉쳐있으면 안 돼요. 플래그 제대로 꽂으셨어요? 네. 테란 병력도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네. 오히려 이게 예. 들어가는 여기에 들어가는 갑니까? 게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 바꿔서 한번 치고 아, 오히려 플래그 했다. 플래그 야, 플래그 맞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죽어 잡아줬어요. 베스트 지금은 유닛 한 개 한 개의 컨트롤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박지 선수 네, 박지 선수 지금 굉장히 가난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잘 아껴야 돼요 유닛들. 근데 예, 가뜩이나 또 메딕 비중도 지금 거의 낮거든요. 무지하게 낮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플레이그 맞은 병력들. 아, 근데 지금 시도되고 있는 저번 몰티가 성공이 되면 이거는 서경준 선수 결국 공격만 하고 재미만 본다가 네. 경기 지거든요. 그러니까 치명상을 네. 알려드려 치명상.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은 추각장에 성공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소모전을 펼치는 서경준 선수가 체제 전환의 어려움 때문에 경기를 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중간에 만나죠. 요거부터 한타임을 넘기면 예, 제가 보기에는 플레이가 막 씌우고 예. 이거는 반 이상 정말 네. 잡은 경기로 보이는데 예. 여기도 이렇게 중앙사면 비슷하게만 싸우지만 6시간 돌아가요 결국은요. 그리고 제 지점은 아직 활성화된 멀티가 아닙니다. 벌어내면 여기서 벽돌까지 도수발 계속 추가나오고 있어요 병력들이. 야, 저 스치면 죽는 배슬 스치면 죽는 배슬 두 선수들의 어떤 그 사소한 실수들이 경기를 더 팽팽하게 네,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났는데 그 양 선수 인구수가 100을 안 넘어가고 있죠. 근데 100을 넘어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요. 계속 치고받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3시 건드리러 가자. 9시 건드리러 갑니다. 9시 들게 만들러 가죠. 여기는 SCB밖에 없어요. 야, 저 러커 하나가 하는 거네. 이곳이 테란 박지 선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롤인데요. 네. 야, 플래그 터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쉽게 네. 못 달려듭니다. 어쨌거나 테란 멀티 저지하고 지금 또다시 시도되고 있는 6시 멀티만 좀 가준다면 게스 보유량은 울트라 리스크 전환하는데 부족함이 없지만 지금 미네랄이 때문이거든요. 네. 이러면서 이제 울트라 리스크만 나와줄 수 있느냐. 결국
최종병기 울트라이스가 나와야 이 경기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저 딥파일러가 잠시만 쫓아가고 있습니다만 플레이그 뒤집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감염됐기 때문에 금방 녹아요. 예, 예. 메딕이 치유 하나 많아거든요. 플레이그로 예. 계속 HP 줄고 있으면 메딕의 만화만 완전히 그 0으로 빨리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에요. 야, 그리고 값싼 적은 잔뜩 모았습니다. 이거 슬슬 이제 울타 쪽에 나올 수도 있어요. 예. 현재 상태에서요. 플레이그 최대 데미지가 295인데 머리는 HP가 40 아닙니까? 그러니까 39 정도까지만 데미지 입고 많은 거를 메딕이 치료를 하게 되면은 치료하고 빛 빠지고 치료하고 빛 빠지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메딕 만화만 점점 완전히 고갈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이야, 마인드 역대박도 안 나, 마인드 역대박도 안 나옵니다. 아, 근데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벌어주면서 결국 6시 멀티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한시 쪽도 패션 짓고 있는 것 같죠? 네. 중앙 싸움에 다시 제가 여기저기 막멀티도 되는 거예요. 안정적인 막멀티예요. 이렇게 되면 울트라이스크가 나오는 조건이 완성이 돼가는데요. 네. 이미 야 6시는 게스트랑 게스트 턱만 지으면 됩니다. 근데 이 예, 지금은 울트라 없이도 이길 수 있는 정도라 겨우가 왜냐하면은 만약에 박진 선수가 배슬 관리를 좀 잘해가지고 그렇죠. 강력 싸움을 밀려서 배슬이 좀 많았으면 모르겠는데 배슬을 너무 많이 잡혔어요. 네. 네. 야 그리고 딥파이 마인드 없게 봐요. 마인드 박진 선수는 정말 그 배슬 관리를 철저하지 못한 네. 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한 번 더 다크섬 쳐지면 이거 들어요. 야 저 다음 세대 관리 울트라이스크도 필요 없을 정도로 네. 지금 몰아붙이는데요. 딥파일러 하나 있습니까? 딥파일러 전진된 딥파일러 없나요? 있어 상관없어요 지금. 나 딥파일러 뒤에 있네. 뒤에 있네. 딥파일러 뒤에 있어요. 자 여기서 다크도 한번 치고 그냥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도 다크섬 안 치고 들어가요. 지금도 이레디에이스로 딥파일러 진짜로 좀 잡아줄 네. 수 있었는데요. 다크섬 안 치나요? 네. 죽기 전에 한번 그렇죠. 한번 더 깊숙이. 네 저글링 좀 불먹었네요. 네 빼야죠. 아, 그래도 상대 별 자원들이 말라고 하는데 박진에 본진 떨어져 아무나 밖에 없는데 본진 자원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끊임없는 서경준 선수의 그 패기 넘치는 공격이 야 서경정은 진짜 바로 이겨서 형종 야 뮤탈 말고도 오늘 1, 2경기 선수들 이기는 선수들은 정말 잘 싸우네요. 참 오랜만이네요. 예 정글링 넣고 그것도 투회 처리에서 정글링 넣고를 준비한 체제로 버블 커맨드를 테란하고 힙서브에 저어가 이기는 거. 야, 저 진짜 옛날에는 이렇게들 많이 했지만 테란의 그 머리 컨트롤이 너무 좋아져갖고 이걸로 잘 못 이기거든요 요즘은. 네. 아, 서경정 선수가 거부의 로망을 다시 한번 네, 재현 실현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울트라까지 가야지도 않고. 야, 뒷발대로 조율적으로 던지면서 어떻게든 막대를 가져가니까 그다음부터는 실전 자원을 먹고 안 먹고 싸움을 잘했어요 서경정.